안녕하세요. 행마음의 길 돌의 연결과 이음 수업입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흙의 돌을 연결하여 보세요. 이 돌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이렇게 들여다보았네요. 그럼 흙은 이곳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돌이 끈으로 왔을 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바로 이곳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흙돌하고 이 흙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혹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놓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흙돌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100 이렇게 2번 나오고 3번 나올 때 이렇게 끊겨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수법. 그럼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었나요? 이것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2번 나가고 3번 할때 이렇게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상립 연결이 있습니다. 바둑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이런 모양을 상립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돌은 끊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또쓸때 아무리 백이 끊으려고 해도 한번 끊으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돼 버리죠. 그죠?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쓸때 이곳을 둬도 이렇게 연결돼 있죠. 상립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립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지금은 돌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자, 백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만 잘해도 바둑은 늘수 있어요. 이 백돌을 잡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하면 이곳은 약점이 아닙니다. 처음 바둑 배우다 보면 이곳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잡히죠. 또 이곳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운치면 잡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끊긴다고 다 약점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연결하는 방법은 이백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백한 점을 잡으면 예, 연결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끊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잡으면 되니까요. 자, 반대로 뭐 이곳을 두면 지금은 잡아도 되고 이렇게 이어도 되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는 모양은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밑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밑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100이 이으면 연결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100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면 흙이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도 자주 쓰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 돌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끊겨 있다고 보면 네, 죽어버리죠. 만약 100이 이곳에 있다라면 이 돌은 두 집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야, 지금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0은 들어올 수가 없죠? 네, 들어올 수가 없고 이으면 네, 그때 연결하면 되고요. 이곳을 이으면 그때 연결하시면 되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빠져놓으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연결하세요. 지금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립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상립으로 연결하면 이 둘과 돌이 마주보는, 이렇게 상립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했던 문제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다 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곳은 약점이 아닌데, 바둑을 처음 배우면 꼭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들어오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와도 잡으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구 연결이에요. 그래서 일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처음 바둑 배울 때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연결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빠졌다가는 백한테 끊겨서.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끊겨버리잖아요, 당장. 그래서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지만 이 돌도 약해지는 거죠. 그죠? 돌을 연결을 하셔야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꼭 하시네요. 이렇게 들다 보면 연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연결은 호구 연결이죠. 가장 대표적인 연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호구 연결은 자주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 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구 연결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렇게 뜨시면 돼요. 지금 하는 문제는 행마와 맥일 교재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돌의 연결의 첫 파트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붙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아직 했는데요. 네, 그렇죠. 바로 상립. 상립 연결은 실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급하게 연결하는 방법. 꼭 상립 연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연결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죠. 바로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 연결이 되니까 연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연결됐죠? 연결만 잘해도 잘안 죽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는데요. 마침 여기 돌이 한명 있어서 가능하죠.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백이 따라오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을 순 없잖아요. 막으면 단수쳐서 네, 이가 죽어버리죠.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돌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죠. 네, 이렇게 호구로 연결하면 되죠. 백이 이걸 막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약점이 아니에요. 예, 이곳에 돌을 집어넣을 순 없잖아요. 연결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1번으로 두시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연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끊겨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개 동시에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양옥으로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네, 이곳도 약점이 보강이 되어 있고, 네, 이곳도 약점이 사라졌죠. 그래서 두 군데 동시에 약점을 보강할 때 양옥으로 이렇게 연결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번으로 연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일선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이 이제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돌이 됩니다. 연결하지 못하면 연결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돌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제 희생타가 하나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막고 싶어도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바로 이한 점이 여기 활로를 막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1로 두면 결국은 백으로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넘어가면 이 돌이 다 살아가죠. 그래서 꼭 연결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선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의 연결과 이음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